예, 이런 거 미리 알고 가면은 그렇죠. 얼마나 편해. 그렇죠. 가자마자 외국인 샵에서 만약에 일한다면은 외국 손님을 받을 때 좀 까다로운 부분도 몇 가지 있어요.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생각하자면은 Hey everybody, this is Gyusen and I'm a hairdresser and I've lived in New Zealand for 17 years and I've also lived in Australia for 3 years. I worked as a hairdresser in Sydney and today I'm going to talk about life in Australia as a hairdresser. How to work, how to get a job. 그럼 고객들을 봤을 때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고객들이 좀 많이 까다로운 편인가요? 어떻게 보면 유효한데 좀 까다로운 부분도 몇 가지 있어요.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생각하자면은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우리나라 보통 이제 샴푸할 때 예를 들어 염색을 끝났어. 아니면은 뭐 시술을 뭐 시작할 때 이제 샴푸 린스를 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일단 그 남자 커트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는 일단 커트하기 전 샴푸를 한번 딱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커트를 들어가. 그 다음에 뭐해? 후 샴푸, 마무리 샴푸 없어요. 마무리 샴푸 없어요. 아, 그래요? 드라이기로 그냥 막 다 털고 머리가 얇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요. 아, 털고 아. 뭐 스펀지로 다 털고 거기는 스펀지 안 쓰고 막 털이개를 써요. 아. 네, 털이개를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털고 확 털고 지분 바르고 끝이에요. 마무리 아. 샴푸가 없어. 안 해도 돼. 굉장히 편하네요. 그렇지, 그렇지. 굉장히 편하지.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로운 게 그 샴푸할 때 샴푸를 꼭 두 번 해줘야 돼. 한 번에. 아,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거품을 내고 거품을 제거한 그렇지. 다음에 다시 거품을 내서 그걸 바로 two shampoos and a conditioner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. 아. 그러니까 누울 때 아, Can I have give me two shampoos and a conditioner 하면서 이렇게 약간 누우면서 아. 이렇게 꼭 말해. 근데 한 번만 해주면은 어 말도 없이 만약에 너가 어 그냥 샴푸 한 번 해서 딱 헹궈가지고 끝내버렸으면은 물어볼까요? 어 나 샴푸 두 번 했어? Did you give me a second shampoo? 막 이러면서 의심스럽게 하면 그럼 어떻게 긴장 샴푸를 자주 안 하잖아요. 아..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왔을 때 첫 샴푸가 거품이 잘 안 나게 그러니까 첫 샴푸를 조금 이렇게 해서 한 번 샴푸 한 다음에 대충 해도 돼. 어쨌든 대충 거품 내고 한 번 깨끗하게 헹군 다음 아니 대충 한 번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샴푸에서 아, 거품을 해줘야지. 깨끗하게 내서 네. 그래서 샴푸 두 번 꼭 에티켓 이건 꼭 지켜야 돼. 염색 끝날 때 그리고 뭐 모든 커트 하기 전에 투 샴푸 그 다음에 린스 린스라고 안 불러 컨디셔너 린스, 네. 린스라고 안 불러요 그리고 컨디셔너라고 불러요 린스 이렇게 해서 보통 이런 걸 지키지 네, 이런 거 미리 알고 가면은 그렇죠. 얼마나 편해 그렇죠. 가자마자 외국인 샵에서 만약에 일한다면은 외국 그렇죠. 손님을 받을 때 아 이것도 똑같아 마찬가지 만약에 한국인 샵에서 일해 근데 외국 손님이 왔어 그러면 샴푸도 똑같아요 기대하는 게 투 샴푸 투 샴푸 세나 컨디셔너 내가 딱 다시 한번 따라해 봐요. 투 샴푸 앤 컨디셔너. 투 샴푸 앤 컨디셔너. 어, 괜찮아. 오케이. 오케이. 드라이기를 가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가서 이제 쓰던 거 두고 가면은 전압이 안 맞아서 고장 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? 가져가기 전에 네.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. 한국에서 XX를 챙겨가세요. 그게 진짜 좋은 꿀팁.